자, 입체조라고 모음 자음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한국 사람들 보시면 발음 기호를 되게 무시를 하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아, 그리고 요즘은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사전에 보시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면 자기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들었던 소리를 그대로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 기호를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게요. 자, 왜냐하면 그 기존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음하고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죠? 발음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모음인데 자, 모음 잠깐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발음 있죠? 요 두 가지 발음 있죠? 요 두 가지 발음. 그 다음에 지금 짝을 말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발음 있죠?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다음 요 발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빨간색 보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이 다섯 가지 페어 정도가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발음이에요.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 10개하고 모음 페어 다섯 짝. 요 정도만 제대로 발음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딥성이라고 있어요.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겹쳐서 A 사운드, 뭐 I 사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운드는 이제 논외로 하자고요.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은 단독 사운드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다섯 개의 짝을 가장 힘들어요. 한국 학생들이. 제가 7월 달에 이거 설명하고 나서도 학생들한테 이제 시켜봤잖아요. 녹음 들어보면 역시나 여기에 다 걸려요. 다 걸려 여기에.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 사운드하고 이제 요 사운드인데요. 요 두 개 지금 사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 두 사운드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많다. 자, 어이구.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요거 사운드 한번 연습 좀 해보겠는데 일단은요. 요 사운드 있잖아요. 요 사운드. 요거 보이세요? 요 사운드. 자, 레이저 포인터가 있을 텐데. 예, 있다. 자, 요 사운드 있잖아요. 요 사운드. 그렇죠? 어떻게 발음 될까요? 기존 학생들도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요. 자, 일단 여러분들 발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다섯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요 성대 부분 있죠? 성대 부분. 여기 있죠? 여기가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혀 있잖아요. 혀의 위치예요. 혀, 텅. 텅이 위로 올라와 있느냐? 아래로 내려와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이빨 있잖아요. 이빨. 이빨과 이제 혀의 어떠한 그 관계죠? 뭐 물고 있을 때도 있고 혀가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빨 뒤를 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혀, 그 다음 이빨, 그 다음 다음은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동그래지냐 아니면 입술이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가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코예요. 여기가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 그 다섯 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성대, 그 다음에 텅, 혀, 그 다음에 이빨,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여기 코, 소리. 아시겠어요?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있죠. 약간 입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소리의 방향을 봤을 때 소리는 45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공기가 45도로 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를 좀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SH 발음이요. 쉬 발음이에요. 쉬 발음이거든요. 그러면 sheep 해주면 돼요. 그래서 sheep, sheep.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일단 SH로 시작하니까 쉬고요. 이 발음이니까 어때요? 요 발음이니까 자, 입이 약간 요쪽으로 미소지는 느낌. 그다음에 45도로 쏴주면 돼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가거든요.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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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p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된 생긴 발음 기호 있죠?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요거는 그냥 그 멀리 나가지 않아요. 공기가 멀리 나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떨어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공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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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건 ship, 뒤에 있는 건 ship, ship, shi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자, 우리 한번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요. beach. 자, 손을 가지고 한번 손을 일단은 맨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손을 가지고 45도로 그냥 공기가 가는 방향을 한번 해 보세요. 자, beach. beach. beach.
Beach. 길죠, 약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요? Peach. Peach. 자, 다시 한번. 일단은 입모양은 미소 짓는 느낌, 그 다음에 공기는 45도로 가서 포물선을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있다면 여기 있죠. 여기가 조금 긴장이 돼요. 긴장돼서 말하면 좀 정확한 소리가 나요. Peach. Peach. 그 다음 세 번째. Sheet. Sheet. 이거 잘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sheet이 되거든요. Sheet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PAC가 나왔죠? Peace. Peace.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뭐라 하면 돼요? 좋아요. Kids. Kids. 여기 긴장되나요 지금? 여기 긴장되고 미소 짓는 느낌 했어요? 45도로 가고 있어요? Kids. Kids. 여기 한번 만져볼게요. 여기 살짝 만져볼게요. Kids. Kids. 여기가 긴장이 돼야 돼요. 약간 좀. 한국 사람도 여기 긴장이 돼야 돼요. 정확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요거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다? Bitch. 보세요. Bitch. 그 다음에 Pitch. Pitch. Shit. Shit. Piss. Piss. 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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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되죠. 이해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발음 기호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고요. 참고로 요거 있죠. 요 땡땡이 없어도 똑같은 발음 기호입니다. 알겠어요? 땡땡이 없어도 이렇게 있어도요. 요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페어 볼게요. 이 두 번째 페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아마 U 사운드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아, 그럼 U 사운드가 되겠지? 근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요 사운드를 보시면 입모양 잠깐 보세요. 입모양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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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good. That's good. good man. good. 이걸 good 하면요. 일단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Hey, good man. good. good. good job. good. good.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일단 입모양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입술이 중요하다 그랬죠? 입술이 동그래져요. 그다음에 얘는요. 공기가 되게 강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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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얘는요. 공기가 진짜 샥 나가요. Shoot. Shoot. 손을 한번 줘보세요. 항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 수업 들으면서 소리가 들리잖아. 그럼 손을 좀 많이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Shoot. Shoot. 그렇죠? 약간 쏴주는 느낌이에요. Shoot.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Pull. Pull. Full. Full. Look. Look. 보세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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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 took. 어때요? 약간 쏴주는 느낌이지 약간 탁탁탁 하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입술 동그랗게 가고 장 쫙 밀어 주는 거예요. pull. pull. full. full. look. look. 제 이름이요. look이 아니에요. look예요. look.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food. food. tool. tool. 그쵸? 어때요? 소리가 가서 약간 쫙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맨섬 연습할 때 약간 이 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pull, pull, pull 이런 식으로 손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십니다. 자, 이것도 잡았죠?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되는 발음 기호예요. 자, 그 다음 발음 기호 보죠. 자, 일단 요거하고 이제 요거 차이인데 요거는 다 거의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모양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혓바닥이 더 내려와 있죠, 얘가? 얘가 조금은 더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너무 입에 힘 줄 필요가 없어요.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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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입이 약간 혓바닥이 좀 의도적으로 좀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이 되면서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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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편해. 근데 얘는 좀 약간 의도적으로 약간 에! 하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At. At. Fat. Fat. Sad. Sad. Red. Red. Get. Get. 이번에는 우리 요거를 한번 가볼게요. 자, 느낌 오시죠? 혓바닥이 좀 내려오면서 강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At. At. Fat. Fat. Sad. Sad. Red. Red. 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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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 세 가지의 차이점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미스테이크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적을 제가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요, 여러분들 요 사운드 있잖아요. 요 사운드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사운드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운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강세가 안 가는, 강세가 안 가는 모음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유식한 용어로 슈아 사운드라고 해요. 슈아 사운드라고요. 해보세요. 슈아. 슈아 사운드라고 그냥 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 소리는요, 어떤 소리냐면 이런 에 되게 게을러. 에. 그렇죠? 혓바닥도 아무런 힘이 없고 하면 돼요. 그냥 힘이 없어. 그렇죠? 그 미국 영어가 좀 게을러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영어 보면 되게 부드럽게 흘러가거든요. 영국 영어 딱딱하고 약간 좀 그렇잖아? 이런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들려요. 이런 소리가 무지하게 들리는데 보세요. 그래서 입 모양 보세요. 되게 게을르죠. 되게 게을른 소리, 되게 게을른 소리 아닌가? 게을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게을른 발음 한번 해볼게요. 자, a go. 어고우가 아니에요. 어고우라고 잘 발음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물론 알아들어요. A go 알아. 근데 a go. 그냥 으 발음도 아니고 어 발음도 아니야. 의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으. 그쵸? About. 그다음 beautiful. Beautiful이라고 하는 건 강조할 때 그렇죠? Beautiful. 그다음에 accident. Accident라고 안 했죠? Accident.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Item. Item 하지 말고 편안한 item. 부드럽게 가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 요거 보죠. 요거 있죠. 요거 보면 요거하고 요 사운드가 제일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사운드인데 보면 요 사운드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운드 어떤 사운드예요? 좋아요. 요거는 한국말로 어 사운드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소리가 약간 이렇게 가는 소리예요. 소리가 약간 직선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up.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입 모양도 보시고 약간 cut. but. 자, 일단 손을 줘보세요. 손을 줘보고 이 손은 우리의 공기의 방향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공기가 나가는 방향이다. 공기의 힘이다. 그러니까 공기의 힘이 강하면 강하면 강하게 딱 찍어주고 공기의 힘이 약간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공기가 강해요. 약간 느낌이 어때요? 하는 느낌이죠? 그러면 but. love. sun. cup.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얘 같은 경우 어떡해요? 일단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얘는요 아래로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턱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턱이 떨어지고요. 약간 느낌이 느낌의 무지하게 큰 아는 아니지만 느낌이면서 발음을 어로 하시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Cut. 자, 아까 전에 컷이었죠. 턱이 떨어지면서 약간 느낌이 드는데 이 발음은 어느 정도의 발음이? Cut. 어떻게 해요? Ball 아니에요? Ball. 이것도 강하게 나가요. Law. 그 다음에 Saw. Addition. 다시 한번. 요거는 뭐야? 편안하게. 얘는 그 다음에 얘는요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거 되게 중요한 발음입니다. 연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 차이점 또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여기 보시면요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의 클래시 있어요. 자, 잠깐 볼까요? 일단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되게 약간 입술이 약간 전에 요거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요거하고 좀 비슷하긴 얘는 좀 이제 약간 좀 긴장이 돼 있는 느낌이고요. 얘는 좀 긴장이 좀 풀어진 느낌이긴 해요. 그쵸? 아까 전에 걔보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어때요? Bus. 근데 요거를 한국 사람들이 보스라고 많이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해서 bus. 그렇게 발음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어 발음이니까 color. 손을 가지고 항상 손의 공기 방향 항상 color. 근데 얘는요 아 발음이 나면서 color예요. 그래서 color.
요거 볼게요. 어떻게 돼요?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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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요? Dog이죠.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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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Fund. Fund.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아발입니까? Fund. Fund. 네, 이렇게 발음 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요? Lock. Lock. 이거 어떻게 해요? Lock. Lock. 그래서 lock the door 이렇게 하죠, 그렇죠? lock the door가 아니라 lock the door, lock the door 이렇게 발음 되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총 다섯 가지의 페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발음 기호를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시고요. 항상 할 때 그걸 의식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